세계 인구 20억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루에 1,000원. 5초에 한 명, 하루에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가난과 기아와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쪽방 동네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왜 그토록 가난한 것일까?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모든 의문과 질문들은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노력이 부족했건 운이 없었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불행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포괄하는 답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 답 중에 가장 틀린 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라는 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 벌 받아라. 네. 그렇게 고난과 불행에 던지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도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원인만 분석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족쇄가 되어버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에도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답입니다. 찾을 수 없는 답.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분의 답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셔요?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겠다고 그 멀쩡한 청년을 죽여요? 그 어린 꼬마를 죽여요? 말이나 됩니까? 자,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마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엉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엉기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시킵니다. 사탄은 끝도 없이 그 사람과 사건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랑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 내가 불행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불행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키워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는 일로는 그 불행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사람들 벗어나던데요. 아니요, 벗어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긴 그림자를 남기면서 많은 상처를 남기면서 간신히 모면한 것을 얘기하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 불행의 책임을 떠넘기느라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행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예, 좋다. 내가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고 이렇게 눈이 멀었고 사고를 당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처사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먼저 내 잘못을 보고 다음에 이어서는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로, 하나님의 에너지 가운데로, 하나님의 범위 가운데로 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불행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나를 통하여서. 예.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기초를 하나 깔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 무슨 영적 파워가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불행에서 벗어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다른 엉터리 교회에서는 기도 자체에 힘이 있어서 주문처럼 많이 외우면은 남묘령경교 100만 번 외우면 소원 이루어진다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불행이 사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일한 파워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부터 땅에서 일어난 내 불행은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때부터 내 불행은 하나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사건. 내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 인간들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아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시편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되 직접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희귀합니다. 예. 많은 경우 침묵하십니다. 자, 왜 침묵하실까? 예를 들어봅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즉시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럴 경우 망나니 아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죠? 계속 일만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불행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전히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버리면은 그 문제는 영원히 남아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끝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일에. 저는 정말 계급품을 물고 기복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 기복신앙은 도대체 뭐냐? 자, 그 차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급합니다. 아기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하고 무조건 부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예. 네. 모든 일에, 모든 일. 예. 네. 내가 필요한 거, 급한 거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근데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는 것. 그러 더 있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 예. 그것이 목표입니다. 마치 부자가 얻은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겠다는 생각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일을 지금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지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평강으로 임합니다. 평강. 예,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 해나가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면서 하시는 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예,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포인트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예.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깨어 있게 되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성령을 통하여서, 예,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아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행 간다고 그럽니다. 만세 부릅니까? 아니면 따라가겠다고 징징댑니까? 어릴수록 징징대지만 제법 크면은 만세죠, 그죠? 아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징계하시는, 벌 주시는, 감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왜 그래요? 천국에 저 안 갑니다. 아, 맨날 감시하고 벌이 놔주고 너 11조 뛰어먹었지? 에라 다리몽댕이 문지러져라. 어? 너 성수주의를 안 했지? 에라. 교회 일 등한히 했지? 사업이나 망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하려고 천국에 가요? 천국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비유로 말하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진 피터슨하고 필립 얀시 책은 무조건 읽으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바가 의미하는 바를 한 공항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 너댓 살 되는 유대인 꼬마가 예, 아빠를 기다리다가 그 저기 출구로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이 꼬마가 아바 하면서 뛰어갔다고. 그때 쳐다보니까 그 아이 얼굴에는 사랑과 전폭적인 신뢰와 반가움과 그리움과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신학책으로도 명문장으로도 규명할 수 없었던, 밝혀내지 못했던 아바를 이 꼬마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최고로 친해집시다. 네. 아셨죠? 그 아바께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예. 네. 나를 살려주세요가 기도의 시작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 급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끈질기게 이어져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을 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의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네.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행과 가난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전체를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 다니엘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 많은 산적한 문제들 나 하나 변한다고 나아질까? 예, 나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 자녀의 변화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립니다. 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곤란, 불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살만한 우리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나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자리를 묻고 계십니다. 보셔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자,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이쁘냐 못생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 배경, 그 스펙 뭐 그런 것들, 예. 부자, 뭐 학벌 뭐 그런 것들로 따지는 것.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 내가 만약에 예, 학벌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라고도 할 수 없다. 특히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하였을 때 그런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포이에마 예수교회 빼놓고는 없습니다. 또 아니라는 거 봐. 한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푸념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늘었는데 맨 백수들이야. 우리 교회하고 똑같죠. 요즘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도 교회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목사가 보기에는 돈 안 되는 백수들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은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세태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부활절 헌금인가 안 냈대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으러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데 끼었대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그 권사님 뒤로 가십시오 그러더래. 자기 차례인데. 왜요? 그랬더니 부활절 헌금 안 내셨잖아요. 헌금 낸 사람 먼저. 세고 셌습니다, 그거. 그런 거. 그 아주 유명한 S 목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 안수 기도 하나 받으면 천만 원인데 누가 500만 원을 냈대요. 그걸 집어 던졌대요. 저도 슬슬 할까요, 이제? 자, 오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그런 일들이, 자,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근본 가치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대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없다고. 예, 만약에 무시했다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무시당한 사람들 막 들고 일어나겠대. 그거는 눈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25살 때 건국대 미대 교수가 된 엄정순 씨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25살 때 그 어렵다는 교수직. 근데 어느 날 교수직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청주 맹아학교로 가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칩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한 분입니다. 저도 미술하고 그랬으니까. 시각장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술을 가르칩니다. 벙어리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아버지의 교육이 컸습니다. 부친이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맹아학교 학생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아무리 환자들이 많아도 언제나 1순위로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너 대신에 맹인이 되고 너 대신에 아픈 거란다. 그것이 마음속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20년째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의 평생의 화두였던 본다는 것을 깨달아갔고 비례하여서 그의 그림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한국 최고의 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런 일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스릅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그의 인생이 펼 리가 없습니다. 점점 어둠 속으로 가게 되고 꼬이게 되고, 예. 그리고 마침내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최고의 법은 노몬 바실리콘인데 바실리우스는 곧 황제를 뜻합니다. 이것은 황제의 칙령을 의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최고의 법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청년은 부자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재산을 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알라바마의 브룩힐스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그에게 붙은 별명이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명칭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독대한 데이비드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성공신화라고 하는 노련하고 매혹적인 여인의 유혹에 노란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절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성공신화를 버리기로. 자신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처럼? 신? 그러자 성도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레디칼입니다.
제프는 승승장구 잘 나가던 비즈니스맨입니다. 온두라스 여행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준 리더십과 재산들을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제프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드와 패티 부부는 70대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재산과 많은 연금. 그러다가 데이비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재난 지역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홍수를 당한 루이지애나주, 점점 지역을 확대해 갑니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반군 지역,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신나는 은퇴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신 말씀은 첫째, 부자가 될 생각을 완전히 지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공 신화를 이미 버렸고 우리들은요, 예, 그것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기로 합시다. 아셨죠? 저도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 대신 가난해졌으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치나 낭비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2만 5천 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구두 세 켤레로 저는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와서 보십시오. 필요치 않는 것은 사지 말기로 하고 전락한 돈으로는 구제하기를 생활합시다. 남의 살리는 일, 거기에 늘 앞장서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을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오 하나님, 우리들은 굶주림을 없애달라고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원을 당신께서 이미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편견을 뿌리 뽑아달라고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절망을 없애달라고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은 빈곤을 몰아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잭 리머가 쓴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친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발 한 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 복되게 하시고 발길마다 하나님의 복 쌓이게 하시고 그래서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생명의 리더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